2023년 3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크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바로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깊은 새벽이 지나면 아침에 동이 터오르듯이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역경이 지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그 예배 현장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친히 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크게 예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그들의 상처를 주님 씻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모든 것들 주님 회개하고 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 속에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잠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께서 늘 지키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한 주간 또 여행하는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깊은 교제들이 더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또 병동의 환자들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어려움을 우리가 받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속한 시일 내 통일의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한미족이 하나 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사무엘 하 13장 7절부터 7절부터 1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담을 그의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이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어러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근친을 분별 못하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그 JMS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이 목회자들, 성직자들, 사이비들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성폭행하는 것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 거, 이제 고소를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어쩌면 나쁜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 뭐 부산시장 뭐 정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취한 그 행동, 뭐 성남시장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지금 말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 성적 이 타락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참 진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앞과 뒷, 겉과 속, 이면과 표면이 다른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예, 뭐 동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뭐 교회에서도 그렇던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예, 물론 뭐 나쁘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또 뭐 그거 어떠냐 다윗도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세바 불륜 관계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뜻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 파장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참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그 여러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낳은 아들이고 또 여기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말은 그 오라버지가 이제 압살롬이었고 그것도 역시 이제 다윗 계열의 한 부인에 의해서 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의복 형제들이요. 형제 자매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그 누이 동생이죠. 그 동생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이제 들었던 거죠. 같이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사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꼬드겨가지고 결국 요압이 암논이 이제 다말을 겁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후로 전개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말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오라버니 이제 압살롬이 그를 이제 잔치를 초대해 가지고 자기의 뭐 이복 동생이죠. 그를 갖다가 죽이게 되는 끔찍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연계돼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의 자기 아버지 왕권을 갖다 찬탈을 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만은 이런 결과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다윗 왕도 바세바 그 불륜 때문에 생겨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가정에서 보고 그 가족 그 관계 속에서 그 자식들이 보았으니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가르쳐 가지고 되는 교육이 아니라 시각적인 그것으로 오는 그런 이 범죄였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성은 눈도 코도 체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 근래에 뭐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 근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음 저도 이렇게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아침에 뭐 금이 토요일 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뭐 그렇잖아요. 무슨 뭐 호텔에서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모텔에서 나온다든지 거기 뭐 막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뭐 불륜적인 것이죠.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영향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그런 이제 문제가 뭐 도덕 윤리적인 문제는 다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거의 비슷한 그런 행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일은 결국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나 성경에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 사건들을 소개하는 거. 뭐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도 보면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에서도 다루고 민수기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하는 것을 그건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뭐. 그 이복간에 형제간에 무슨 뭐 이런 이 관계 속에서 뭐 고모 뭐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이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 15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 다말의 오라버니 이 압살롬을 통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자기의 이 압론을 갖다가 죽이는 것인지 잘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을 준 것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엔조이하고 주는 건 아니에요. 생산적인 것이죠. 예. 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에게 그런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생산적인 그 후대를 잇는 계대적인 것이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결과는 결국 나쁘게 된다고 하면 성의 질서가 파괴된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어떤 단체적으로나 어떤 민족적으로나 큰 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쭉 보이는데 지금도 뭐 서울시 한 작년인가요? 예술의 전당인가? 거기 어딘가에서 그 폼페이에서 가져온 그런 한 흔적들이죠. 그걸 갖다가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는데 뭐 저는 그 직접적으로 그런가 폼페이 가서 그걸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 어떤 미술품이라든지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그 폼페이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쭉 쳐보면 쭉 개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성이 문란했던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폼페이가 결국은 지진과 화산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폼페이를 갖다가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전 성적인 이 문란, 타락, 폭행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뭐 종교 뭐 사회 물론 거기 사회들입니다만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일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에 보이지 않는 것 뉴스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 참 저는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작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상 숭배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이런 것은 변치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진행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에 조명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 사건과 역사적인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또 이런 이 성적 타락을 통해서 성적 문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직자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성직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자신들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조명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알아두며 영생 복락 면류만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입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만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길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만 확실히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